네, 이번에는 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우영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프로그램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 네. 키워드부터 좀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들 시간에 앞서가지고 조금 전에 벌써 이제 아침 일찍 먼저 분석을 좀 다른 분들이 좀 해주셨는데요. 그것보다도 이제 우리는 좀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미국의 고용지표 시장 컨센서스에 두배 이상 상승을 했지만 이게 따지고 보면 다만 이제 계절 조정, 인구 조정 등 변수의 영향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과거부터 1월 데이터는 자주 튀어 올랐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2월 달에는 대부분이 어떤 업종에 등록만 하지 그 업종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일자리 포지션을 좀 이야기 안한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튀었다라고 볼수 있고 특히 이제 블룸버그의 안나 윙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치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 중요성에 대해서 낮게 분석을 했고 결국은 4월까지 나올 지표를 추이를 좀 봐야 되고 특히나 14일에 나올 CPI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오늘 나온 고용 지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지 말자라는 입장에 이야기했고 특히나 이제 오늘 시장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어떤 외국인이 어떤 포지션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아침 시작과 동시에 이 약과 출발 후에, 자, 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40억에 기간은 1600억 매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0억에 320억 매도 있는데, 자, 해외에서 들려왔던 이, 주말에 이 약세 흐름에 비해서는 약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 저번 주까지의 대량의 순매수를 이어왔던 점에 비춰봤을 때는 아직 200억 코스닥의 거래소의 640억 그리고 코스닥의 200억 매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좀 매도 물량은 어느 정도 차익 매도라고 좀 애교로 좀 봐주시면 좋을 듯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오늘 그럼 전체적인 돌아가는 거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침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의 매도는 있었지만은요. 실적 장세로 실적적인 테마로 보시게 되면 2차 전지 그리고 메타버스 VR, AR 쪽에 개파락의 양봉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를 내는 경우는 있지만 약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위험한 섹터는 아니다. 위험한 이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볼수 있고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애플페이 쪽에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플페이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의료 장비 산업 폐기물 쪽으로 개파락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자, 단기적 관점에서는 사실상 오늘 UAM, 그러니까 차량 경량화 곡물 쪽으로도 물량이 들어오는데, 사실상 전반적으로는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은 보이고는 있으나, 지금 외국인이 지금 30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코스닥 300억 매도를 하다가, 지금 현재 200억까지, 220억까지 줄이는 걸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오후장에는 좀더 V자로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기존의 주도주였던 GPT 쪽도 약세 흐름, 그리고 로봇 쪽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전체적인 이제는 테마 관점이 아니라 밸류 관점의 종목들 별로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방향은 2차 전지 소재로 여러분들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한해서 여러분들 추천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오늘 이제 공략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전에 삼성중공업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중공업 쪽으로 이제 조선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저점 매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HSD 엔진입니다. 자, 오늘 HSD 엔진은요. 자, 글로벌 선박 엔진 시장에 있어가지고 세계 2위라고 볼수 있고요. 자, 1월에 수주 금액이 2,000억 이상, 수주 잔고 2조 3,494억으로 2년치 이상의 일감을 무일히 확보를 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앞으로의 조선주의 움직임을 좀 보시게 되면 이제는 이 완성, 네,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분명히 좀 나오게 되면 차익 매도가 나오게 되면 자 차익이 나오게 되면 이제 조선 기자재 쪽의 종목들 불로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 오늘 HSD 엔진을 소개시켜 드리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는 8,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230원, 그리고 접근은 오늘 장중은 사실상 기관과 외국인이 좀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자, 오늘 장중보다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내일 다시 한 번 더 이 60일선 따라오는 하단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저점 매수 이어나가는 게 좋을 듯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HSD 엔진까지 알아봤는데요. 목표가 8,200원, 소절가 7,23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